안녕하세요. 소설가 임요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제 채널의 시청 연령 분석표를 보면 65세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눈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신하여 토지 대하 소설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100회를 훌쩍 넘는 대장정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잡아주고 응원해 주지 않는다면 끝까지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먼 길을 빨리 가는 방법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거라고 하죠. 저는 여러분들의 열렬한 응원 덕분에 힘든지 모르고 즐겁게 가고 있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토지를 기다리는 낙으로 산다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8시에 만나는 친구입니다. 토지 20회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한 달에 3번씩 서는 장날이면 노상 설레어지는 것은 용의를 기다리는 월선이었다. 물론 월선이뿐만 아니라 작은 고을이 온통 술렁이는 것이지만 우두커니 마루에 나앉은 월선이는 저만큼 비탈에 서 있는 엉성한 나뭇가지의 묵은 까치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무에 물이 오르려면 아직 더 기다려야겠다. 그새 한두 번쯤은 뿌려줄 줄 알았는데 비는 오지 않고 물기를 빨아당기는 그 많은 뿌리들을 아는 돼지의 목마름도 한층 심한 계절이어서 공기는 메마르고 땅덩이는 따각따각 소리가 나게 굳어 있었다. 옛 7살쯤 눈딱부리에 쉴 새 없이 코를 흘리던 아이는 마당에서 팽이를 치다가 그것이 나동그라지자 소매 끝으로 코를 쓱 문지르며 집어든다. 손톱 밑이 까만 아이의 손은 팽이줄을 감는다. 천석아! 야? 하고 아이는 월선이를 쳐다본다. 아지매, 와 그라요? 응. 더 이상 월선이를 상대하지 않고 아이는 꼼꼼하게 팽이줄을 감더니 땅바닥에 놓고 휙 풀어젖힌다. 팽이는 뱅뱅이를 돌고 아이는 다그쳐서 팽이채로 내리갈긴다. 천석아! 아가! 천석아, 네 아줌매 보고 내 아들 될라겠제? 아이는 듣는 둥 마는 둥 팽이치기에 정신이 없다. 연신 코를 닦아가면서 팽이는 잘도 돌고 있다. 무료한 월선이 귀여워하는 이웃 아이다. 저런 아이라도 하나 있어 심은. 비탈에 서 있는 나무 위에 댕그맣게 얹혀 있는 까치집이 다시 월선의 눈에 들어온다. 저런 아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이리 해가 길까? 날짐승도 새끼를 치는데 어디 버리는 아이 하나 주워다 키워볼까? 죽어서 물 한 모금 얻어먹을 것도 없이 허공에 떠도는 망령도 가련치마는 살아 생전에도 마찬가지다. 아무튼 지간에 자식 없는 것은 사람도 아니네라. 자식같이 좋은 울타리가 어디 있을기라고. 범의 장다리 같은 아들들만 있어 보제? 개미 누가 없인 여길 끼든고? 마을 왔던 이웃 죽늙은이의 말이었고 가난한 천석어미는 월선에게 찬밥이라도 얻어먹는 처지여서 편역을 들어서 말했다. 뭐 자식이사 우꾸름에 폐물 같은 기라 안 갑디까? 돈 있으면 사요. 뭐니뭐니 해도 돈 없는 놈이 제일 불쌍치? 아니다. 강산이 지 거라도 자식 없는 사람이 제일 썰단다. 생각해보라모. 재물이야 뺏어갈락하면 뺏어갈 수도 있는 기고 빗줄을 어찌 끊을 것고? 자식 없는 중이 살까? 죽은 뒤야 흙 속에 들어 썩으면 고만 아니오? 그거사 남에도 도래도 못되니께 하는 소리 아니가? 아야 하고 한번 누워보제? 남이 무슨 소용고? 누가 따따스리 물 한 모금 끓여줄 것이며 자식 없는 거는 사람도 아니다.
아따, 무자식 상발자락 하는 소리 못 들었소? 그때는 월선이 남의 얘기처럼 들었다. 서글프다. 팔자 기박한 내가 죽은 뒤물 떠줄 것을 어찌 바라건노. 살아생시 자식같이 좋은 울타리는 없다카지만은 그것도 개미 어찌 내가 바라건노. 내 하나 당해 심은 그만이지 무당자식 소름을 또 돼있게 할 수는 없다. 내 하남은 그만이지. 와 세상에 생계나실 까부냐고 어매를 원망하던 일을 생각함은 생산 못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그러던 내가 자식을 바래? 몹시 바람이 불고 추운 날의 일이었다. 입술이 얄싹하고 몸이 가녈가녈해 보이는 사내였다. 어디서 술을 하고 왔던지 가시 삐뚤음했고 눈알이 붉었으며 술 냄새가 났다. 월선아, 네 아베다. 절해라. 어미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사내는 남보듯이 월선이를 바라보았다. 그거 참하게 생겼군. 에밀 안 닮았구먼. 인혁을 닮았소. 나를 닮아? 그럴까? 살성도 희고 눈알 푸린 것도 인혁 내림이구마. 아비라는 사내는 하룻밤을 묵었다. 이튿날도 바람은 몹시 불었고 추웠다. 뚝길까지 어미를 따라 멀어져가는 휜 도포와 검은 가세의 모습을 월선이는 바라보았다. 아가, 불쌍한 내 새끼야. 어미는 월선이를 안고 치맛자락을 끌어올려 온몸을 싸면서 꽁꽁 얼었구나. 불쌍한 내 새끼야. 월선이는 어미 겨드랑이 밑에 두 손을 뒤밀었다. 와, 생기는 거 싶더만은 니라도 없었으면 내가 어찌 살았건노. 인보듯이 니를 보고 보고 접을 때 니를 보고. 아비라던 그 사내의 죽음을 안 것은 그로부터 3년 후의 일이었다. 어미의 주량이 늘고 더러 바람도 피우는 세월 속에서 그러나 여전히 와 생기는 거 싶더만은 니라도 없었으면 내가 우찌 살았건노. 그런 말을 했었다. 어매마 말겄소. 인보듯이 니를 보고 보고 접을 때 니를 보고. 이민의 낳은 아이는 그 이를 닮았을까? 벙글벙글 웃는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야속한 사람. 옛날에는 어머니가 계셔서 그랬고, 법의로 만난 사람이 있어서 그랬고, 지금은 자식 낳아준 사람이 있어서 그렇고, 끝까지 남남이구나. 원망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 이는 나를 남으로 치부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으니께. 야속하고, 그렇지만은 내 인형맘 알기사 알제. 그래도 야속하지. 가끔 찾아오는 용이는 월선이 간도로 가기 전 주모로 있을 때와는 다르게 늘 화가 난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다. 그러면서도 처음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처럼 서먹해 하는 얼굴이었다. 농사꾼 입에 이런 계기반찬은 맞지 않거마는 입 갖추어 보아야 뭐 쥐뿌리나 이시야제. 월선이 차려낸 밥상 앞에서 용이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씹어 뱉었다. 그래도 많이 축갓소. 보약이라도 지어 드리심은 쉽지만은 이민의 어찌 생각할지 몰라서 하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네가 걱정할 일 아니다. 내가 기생 오래빈가? 사내 기생인가? 그럼은 나는 뭐요? 월선이는 울었다. 용이는 월선이 비단 옷을 입는 것도 싫어했다. 내가 기생방에 오입하러 온줄 아느냐 하며 노골적으로 힐난한 일도 있었다. 처음에는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했다. 옛날 정리를 생각하며 마지못해 찾아오기는 오지만 젊고 예쁜 이민의 늦게 본 처자식에 대한 정이 깊은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차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의 옥이 타시며 월선에게 할 짓을 못한다는 죄책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월선이는 자신에 대한 용의의 불안과 대상도 없는 막연한 질투심도 곁들여져 있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오기와 죄책감만이었다면, 그같이 거칠게 월선이를 대할 용의는 아니었다. 팽이치기에 싫증이 난 아이는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사금팔이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다. 천석아,
야, 오늘 장날이제? 야, 아침에는 그것도 모르요? 어메 장에 갔나? 야, 보리팔러 갔소. 천석아, 네 고만 내 아들 되자. 월선이는 웃는다. 네 저번 때내 아들 되겄다 캤제? 아이 얼굴에는 난처해하는 빛이 떠올랐다. 월선이 우스개로 하는 것을 모른다. 저번 때는 그랬지만은, 와, 마음이 변했다 그 말가? 네 아들 되면 보리죽 안 먹고 쌀밥 먹을 긴데. 그렇지만은, 저 아줌의 아들 되면은 커서 무배가 될 길을 안 가요. 무배가 될 길하고? 월선의 눈이 슬프게 흐려졌다. 무배란 무당을 따라다니면서 굿이 있을 때마다 피리도 불고 징도 찌는 남자로서 천민이다. 네가 무배를 어찌하노? 석언니가 무배인데? 하긴 건너편 언덕 밑에 조그마한 막을 쳐놓고 사는 반미치광이 석언니를 모르는 아이들은 없다. 구타로 감은 떡도 먹고 큰 계기도 먹고 하는데 신라? 그래도 울 어메가 그러는데 커서 장계도 못 간다 카던데? 떡과 과실과 큰 고기에 끌리는 마음에서 아이는 심각하게 고민한다. 네 말이 맞다. 장계도 못 가면 큰일이지. 네 말이 맞다. 월선이는 아이에게 엽전 한 냥을 주며 장에 가서 엿을 사 먹으라고 했다. 아이는 뿔치기 하는 싸움소 같이 머리를 숙이고 눈은 찌뜨며 쏜살같이 집 밖으로 달려나간다. 해가 떨어졌다. 노른 고을 하늘 물들이면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안 오는구마. 그만 오늘은 안 오고 마는구나. 물끄러미 강 너머 산을 바라본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끼면서 이리 해가 져도 안 오는 사람이 오겄나. 이민의 서슬에 못 오는갑다. 하기사 그렇겠지. 와, 안 그렇겄노? 마지막 나룻배를 놓친 장군 두세 사람이 육로로 가야겠다 하며 나루터에서 발길을 돌린다. 여기서 뭐하요? 야, 겨우 월선이 아른채 한다. 파장에 싼 나무가 이실까 싶어서 나왔더만은 싹 쓸어놨구마요. 억새는 묻지 않은 말을 하며 입맛을 다신다. 이부사댁 살림이 넉넉지 못한 것은 월선이도 알고 있다. 죄참판댁 마님께서 살아계실 적에는 나무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우리 나으리 마님께서 오시던 일 아요? 억새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야, 니한테 들었소? 길상이가. 그럼은 평사리에 가시던 일도 알겠구마요? 들었소. 나참 딱해서. 우리 나으리 마님께서 떠나셨다고 수동이하고 길상이 놈이 원망 원망하지만은 월선이는 그것도 알고 있었다. 큰일 하시는 어른이 언제꺼정 계실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설사 계신다 하더라케도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실 수도 없실기요. 상전의 입장을 변명하듯 말했으나 실상 마음은 월선이와 함께 최참판댁 형편을 의논하고 싶은 것이다. 그 이럴 줄 알았더라면 진작 그댁 애기씨 혼처를 작정해 놓는 긴데. 그러기요. 하기사 사람이 어찌 앞니를 다 알까마는 마님 계실 적에 혼담이 없었던 거는 아니라 카더마는 성사를 못하고 우리 기린이께 하는 말이지만은 그댁 마님께서는 우리 상현 도련님한테 맴이 있었던 성 싶더마는 그렇게만 되었더라면 오죽이나 좋았겠소? 그래심은 천상배필같이 어울릴 긴데. 월선이는 참말 그랬으리라 생각한다. 한 연약이 무서워서 또 우리 상현 도련님을 말할 것 같으면 장자니께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하다가 억새는 작은 새우 눈을 부릅뜬다. 아까부터 사내 하나가 어정쩡하게 월선이 주변을 맴돌며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알았는데 그의 눈과 억새의 눈이 부딪혔던 것이다. 사전집 사내였다. 두루뭉실한 얼굴은 미련한 것 같았으나 눈빛은 강했다. 무슨 수작이 그리 기냐고 힐난하는 것 같았다. 억새는 월선의 얼굴을 살핀다. 멍하니 서 있었다. 무더우는 어둠 속에 살빛이 파르스름했다. 눈은 먼 산을 보듯 맥없이 풀려 있었다. 그러면 나는
일 보소? 억새는 코를 힝 하고 풀더니 오스톱의 손을 문지르며 가버렸다. 사전집 사내가 월선이 곁으로 쓱 다가왔다. 월선아, 생각 고치 먹는 게 좋을 끼구마. 쇠잔 한 푼 없는 가난뱅이 농사치기 바라고 살아봐야. 네 장로는 뻔한 거니까 송장도 발 뻗을 자리 살핀다 하는데 뭐를 믿고 살기고. 네 마음먹기 다시다. 니를 놈보는 다른 놈들하고 나는 틀리다 말이다. 네가 가지심은 얼마나 가지꽃놈하는 재물을 탐내는 놈뱅이들하고 다른 거는 니도 알고 있는 일 아니가? 가난뱅이 농사치기 하고도 다르고 호강을 할락하면 얼마든지 내 시키주지. 나는 다만 네 사람 하나 보고 장로까지 니를 맡겄다 그 말 아니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른 데 장계 드소. 나 같은 무당딸 얻어가면 재수가 없어서 망할 끼니께요. 월선이 가려고 하는데 사내는 휜 닭목지마를 꽉 붙든다. 이거 노소. 그러지 마라. 계집 있고 자식 있는 놈 바라고 살아도 말짱 허사다. 자식이사 있지만은 나 같은 장사꾼이 그리 흔한 줄 아나? 못 놓겠어? 허허 참 내가 겉보기는 쌀 장사다마는 네 내 살림이 어떤 거 모르지는 않을 기다. 새천이도 죽었다고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 네 팔자 펴는 거는 단지 맘먹기 하나에 달리는 기라. 월선이는 치맛자락을 빼내려고 용을 쓰고 있을 뿐 사내 말은 한마디도 듣고 있지 않았다. 정이 이거 못 놓겠어? 허허 내 하는 말이나 듣고 실랑이를 하는데 거기서 뭐하노? 용이 목소리다. 보소 월선이 외쳤다. 이거 와이라요? 엉겨결에 사내는 치마를 놓았고 월선이 물러서자 그들 사이로 쑥 들어서며 용이 거친 음성으로 말했다. 사람 잡고 얘기 좀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가? 임자 있는 여자한테 얘기라니? 임자 있는 여자? 허허 금시 초문이구마. 월선이한테 임자가 있었던가? 보소 그만 가입시다. 월선이 겁이 질려서 말했다. 금시 초문이라카니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구마. 용이는 침을 내뱉고 돌아섰다. 와 인자오요. 걸어서 왔소? 이녀 기다리노라고 나 나루토에 나갔다가 거기는 와 나가노? 월선이는 우죽우죽 따라가면서 그저 용이 와준 것만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 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방은 아주 어두워져 있었다. 월선이는 방으로 들어가 등잔에 불을 켰으나 용이는 마루에 걸터앉은 채 방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월선이의 마음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용이는 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었다. 추운데 들어오소. 방에 들어가서 배고플 끼요. 저녁 지어올 끼니. 일 없다. 와 그라요. 무엇을 지가 잘못했소? 잘못한 거 없지러. 그럼은 와 이러요? 잘못은 모두 나한테 있는 기고 그러나 나를 이리 만든 게 누구? 네 탓이다. 네 탓이다. 야? 이민애가 아이를 낳은 것도 네 탓이다. 와 한마디 원망도 없노? 천치가? 소나무 죽은 굿인가? 원망하면 뭐할 끼요? 지 처지가. 무당딸이다 그 말이가? 누가 그거를 말하나? 그것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일이 만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오? 용이는 월선이 없어도 앞을 와락 움켜잡았다. 니? 니 또 도망가면 그때는 지게 부릴 끼니 명념하겄나? 인혁 자식 하나만 크기 소원이오. 용이는 월선이를 끌어안았다. 그 얼굴을 비비는데 뜨거운 눈물이 여자 얼굴 위에 흘러내렸다. 우리 오늘 밤은 굶고 자자. 이대로 누워서 얘기하다가 자자. 내가 잘못했다. 안 그럴라 하면서도 100가지 중 한 가지도 못하는 내 처지가. 얼굴만 보면 그람은 뭐를 더 바라겄소. 네가 거지가 돼서 돌아와시면 얼마나 좋았겄노. 그랬시면 내가 이리 병신꼴은 안 되실 긴데. 하기사 쓸데없는 말이지. 네가 고생 안 하는 것만도 생각해보면 고마운 일일 긴데. 이제 나루토에는 나가지 마라. 내 틀림없이 장날이면 올 거니께. 알겄나?
야. 외병이다, 외병. 집신짝은 논두개 굴러 있고 따주리는 맨발로 쇠똥 돌멩이를 밟으며 연잡으러 가는 아이같이 허공에 팔을 휘젓고 뛴다. 외병이다, 외놈들 병대가 말을 타고 온다. 뭐라고? 읍내길에서 발길을 돌린 박서방은 달려가는 따주리의 뒤를 쫓는다. 외병이 온다고? 뭐 하려고 오는고? 따주리는 어느덧 멀리 가고 나뭇짐의 무게와 서둘러지는 마음 때문에 옆걸음을 걷던 박서방은 개천가 택나무 밑에 나뭇짐을 내팽개치고 왜 외병이 뭐 하려고 온다 말고 이미 아득히 멀어진 따주리를 향하여 소리 지른다. 내가 논을 갈고 있는데 말을 타고 이리 긴 칼을 차고 한 놈도 아니고 여러 놈들이 모두 총을 메고 용팔이 달려왔다. 내 손은 어찌 됐노? 소말이요? 손은 논에 있소? 뭐라고? 논에 있다니? 이 차중에 소 챙기 것입니까? 외놈들이 자 잡아먹으면 네가 물어줄 것까? 얼굴이 백지처럼 된 용팔이는 미친 사람 모양 쾌이를 쳐들고 뛰어간다. 쾌이를 들고 가면 우짤 끼라고? 웅성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서서방이 근심스럽게 말했다. 나타난 일병은 일개 소대쯤 되는 병력이었다. 그들은 마을을 스쳐가고 있을 뿐 머무르지는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 그들을 본 것도 아니었고 동학난 때 이미 보았건만 물론 그 당시에도 그들 보기를 사람 백정 보듯 했었지만 그후 들려오는 일인들에 대한 소식은 갈수록 흉악한 것이어서 그들에 대한 증오와 공포심은 깊은 것이었다. 난리가 날 낀가? 난리가 난다면 서울서 먼지 나지? 이런 산골의 무신. 그러면 동학당을 잡으러 가는 길까? 지금이서 어디 동학당이 있건데? 와 없노. 지리산에 많이 숨어 있다 카던데? 그거는 빈말이고. 빈말이긴 동학당이 화적으로 변했을 뿐이지. 동학은 동학이라. 화적? 실없는 소리 마라. 동학당이 사돈의 팔촌가? 편역은 와들꼬? 내 생각 겉에서는 아무래도 의병을 치러 가는 성 싶은데 이 근방에 의병이 있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그러면 저놈들이 어디 가는 걸까? 중무장에 총을 메고 각반친 다리에 무거운 군화를 신는 일병들은 일개 소대에 지나지 않았으나 부무당당한 구둣발 소리는 요란스러웠다. 길 한켠에 비켜서서 걸음을 멈춘 노장 한 사람이 석장을 짚고 마상의 일인 장교를 바라본다. 희고 긴 눈썹이 눈언저리를 덮고 있었다. 우간 스님이다. 쏘는 것 같은 강한 눈빛은 여전하다. 늑대의 죽놈 같으니라고? 저 새끼 눈깔이 이상하구나. 입속말로 중얼거리며 장교 역시 눈을 부릅뜨고 강한 시선을 맞는다. 순간 우간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얕잡는 미소. 최참판댁을 위해 그보다 서희를 위해 김은장은 진심으로 조준구가 있어 주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도 그 양반 뼈대 있는 집 자손이니 담배 연기에 절은 사랑에서 장죽을 물고 꾀죄에 죄한 버선 등을 슬슬 쓸며 곧잘 최참판댁 얘기를 꺼내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었다. 그놈의 개화바람 때문에 좀 못하긴 하지만 그것만은 못마땅하다는 것이겠는데 마을 사람들은 유식한 김문장의 판단을 매우 중히 여기고 있는 터이어서 왈가왈부하며 마을에 말이 많아질 때면 누구나 한 번은 김문장의 의견을 듣고자 했다. 김서방이 중간에서 다리를 잘 놔준 까닭도 있지만은 잔파님 댁 마님은 후덕한 분이었지요. 하고 마을 사람 하나가 찾아와 말을 시작했다. 그야 말해 못하나. 그 어른 담력 때문에 마을에서야 아무도 길을 피지 못했지만은 연장 없는 농가에는 연장을 나누어 주시고 굶는 집이 있심은 곡식을 보내주시고 하다못해 3세까지 참파님 때 곡식 묵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무심해서 그런 재앙이 났지. 가훈이 기울라면 할수 없는 게야.
그 없는 놈 집구석에는 자식들도 많더만은 보리죽도 배를 못 채우는 자식놈들이 우글우글 하더만은 참말 고르지 않구마요. 하나라도 잔파님 댁에 태어났시더라면 안 그러십니까? 그 얘기라면 비단 제 잔판댁만은 아니지. 김진사댁 두 종상마저 세상을 하직하고 비바람에 집이 썩을 생각을 하면. 김은장의 얼굴은 어두워진다. 자기 형편 얘기는 하지 않았으나 18 관연한 딸을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했다. 어릴 적에는 계집 자식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김문장이었지만 더럭더럭 나이 차가는 것을 볼 때 당황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올해만은 내 기필코 그놈을 찾고야 말겠다. 그러나 찾을 수 있을는지 김문장은 자신이 없었다. 그렇게 사방에다 줄을 놨건만 행방은 묘연할 뿐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를 일이야. 만일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꼬? 우리네야 벌써 증조부적부터 붙지 묵던 땅이니께로 마을 농부는 줄곧 짓거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흉년 말고 내는 곡식을 축내본 일도 없고 우리가 시래기죽을 먹는 한이 있어도 알뜰같은 곡식, 나라의 진상에도 좋을 곡식을 아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암요 여측이 없이 했구마요. 그 땅 붙이 묵고 사는 이상에는 땅임자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게 도리일 끼고 또 그렇게 하는 만큼 이쪽 사정도 알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부는 손바닥으로 입가를 문질렀다. 그러니까 우리네사 벌써 증조부 때부터 붙이 묵던 땅이라 그 말 아닙니까? 소문을 듣자 하니 소문은 무슨 소문?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야. 소문도 그렇지만은 삼수가 와서 극적극적 긁어대니께 조바심이 나서 어디 그냥 있을 수가 있어야지요. 삼수가 뭐라 했기에? 똑똑하게나 말을 해줬으면 속이라도 시원하겠는데 뭐 개대가리가 찜쪄먹는 소리를 하니께 도무지 종을 잡을 수가 있어야지요. 뭐 앞으로 변동이 있을 기라는 둥? 옛날식으로는 안 할 기라는 둥? 그래 변동이 심은 조상 때부터 붙여온 땅을 걷어간다. 설마 그 말은 아니겠지요? 옛날식으로는 안 한다 하지만은 어떻게 옛날식으로 안 한단 말입니까? 마치 김문장한테 땅을 내놔라 하는 말을 들은 것처럼 농부는 흥분하여 입술까지 실룩인다. 공연한 걱정이야. 종놈이 뭘 안다고. 네, 그 양반을 한번 만나서 얘기하지. 워낙에 삼슬한 놈 심성이 좋찬찬아. 하지만 소문으로는 조씨 살림으로 넘어간다고. 쓸데없는 소리. 그럴 사람은 아니야. 그것아 뭐 우리들이 알 바 아니지만은. 산것들 소견이란 노상 그렇지. 채통 차릴 신분이 어찌 감히 그따위로 파렴치한 생각을 하겠나. 그보다 날씨 걱정이나 하게. 그럼에요. 날이 가물어서. 큰일이구마요. 아무래도 보리는 흉작일 모양이니 메뚜기 누워서 따먹게 생겼구마. 메뚜기가 누워서 따먹는다면 보리가 아닌 벽했는데 메뚜기 누워서 따먹을 처지라면 오히려 대금산 아니것입니까? 황무가 들어서 온 전신이 누렇게 떠있는데 큰일입니다. 무슨 시변인지 재작년 흉년에 작년은 괴질에다 금년이 또 이러니? 와 아니라요. 이렇게 병주고 내리 숙련 들고 이럴 바에는 천지 개벽이라도 나서 아주 싹 실어부리시면 좋겠습니다. 조상 무서운 줄 모르고 상투를 댕갱댕갱 자르더만은 하는데 마을이 왁작지껄했던 것이다. 김은장 댁 사랑마당에 사람이 모여든 것은 외병들이 지나간 한참 후의 일이었다. 원통하다. 외고들이 그 더러운 말로 내 강산을 짓밟다니 나라에서는 뭣들 하고 있단 말이냐. 백주에 무기를 들고 활보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언어 도단이요. 피를 토할 일이로다. 새삼스럽게 나라에서는 뭣들 하느냐고 호통이다. 무장한 외병들이 이 땅에 와서 활보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오. 그네들 일확천금을 꿈꾸며 섬에서 건너온 무뢰배들 사병 노릇까지 하며 노략질에 영일이 없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아무래도 난리가 날긴가 봬요. 목을 쳐 죽일 놈들? 그보다도 내 생각에는
의병들을 토벌하러 옮긴가 싶은데 봉기가 말했다. 토벌이라니 아가리를 찢을라 의병이 역적이란 말이냐? 외병들은 정이 근황병이로다. 말이면 다 아는 줄 알아? 말이면 이 천하의 역적놈아. 김은장은 장중을 휘두르며 봉기를 칠 듯이 날뛰었다. 해가 반나절을 지나갔을 때 김은장의 흥분은 가라앉았다. 마을 사람들도 흩어져 제가끔 일자리로 돌아갔다.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김은장은 극도의 비감에 빠져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혼자 자신도 알 수 없는 말을 중얼중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놈들이 살아 있었으면 지금쯤 늠름한 장부가 되었을 것을. 하나는 사당을 지키고 둘은 의병장이 되어 이 가문의 빛이 되었을 것을. 해가 설피 다니 산마루에 걸렸을 때였다. 아버님, 장죽을 물고 서 있는 김은장 뒤에 와서 점화기가 불렀다. 왜 그러느냐? 저 늙은 중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늙은 중이? 예, 영국사에 계시는 우관 스님이라 하십니다. 오냐, 알았다. 들라 해라. 노장께서 어인 일이시오? 들라 해라 하던 거만한 태도와 달리 김은장은 우간 본인에 대해서는 공손스럽게 인사했다. 지나가는 길에 들렀소이다. 어서 오르시오. 한 차례 마을이 술렁거린 판에 오셨구먼. 우간이 찾아온 이후보다 김은장은 마을이 술렁거렸다는 그 사건이 한층 중요했다. 위병들 때문에 그러시오? 밖에서보다 방해된 우간의 안광이 형형한 것을 본 김은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보인 그런 흥분을 은연중 억제한다. 노장께서는 어찌하시었소? 소승 오면서 그네들을 보았소이다. 아무리 애숭이기로 군병이면 틀림없으니 이런 환란이 어디 있겠소? 우관은 잠자코 있었다. 억제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참지 못한 김은장은 한바탕 우국의 열정을 혼자서 토하기에 이르렀다. 서울 있는 고관 대작에 대한 욕설도 퍼부으며, 그러나 우관이 제천판댁에 다녀온다는 얘기를 하며 조정구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내었을 때, 아, 그 양반 비록 개화풍이 들기는 했어도 뼈대 있는 집 자손으로서 하고 서울서는 문벌이 좋다는 맹신에다 경의를 표하여 말하는 것이었다. 사바와는 하등 인연이 없는 중요오만 생시 윤씨 부인의 신심을 생각 아니할 수도 없고, 우리 절을 떠받쳐 주시던 공양주였던 만큼 안부도 물을 겸 고인의 뜻을 이어주십사 하고 찾아왔더니만. 우가는 교활하게 웃었다. 절의 형편도 딱하게 되어 다소의 보시를 바라고 왔더니만 상투 자르고 유학하시는 양반께서 혹세 문민의 원흉인 양 몰아세우는 바람에 수모만 당하였소이다. 보시를 바라고 왔다는 말은 물론 거짓이다. 김은장은 묵묵부답 말이 없다. 불교를 혹세무민의 종교로 생각하는 것은 그 역시 매일반이었기 때문이다. 혹세무민 하는 죽놈이어서 그러는지 윤씨 부인께서 우리 절하고 깊은 연고를 맺은 때문에 그러는지 그것은 소승도 잘 알 수 없는 일이오만. 다시 우가는 씩 웃었다. 김은장은 그 웃음이 마음에 얹어놨지만 한편 억압을 당하는 것 같은 자기 모습이 조그맣게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서희 예기시의 복록을 빌어드리는 것은 법력이 부족하나 소승의 의무일 것 같고 해서. 요즘 서희 예기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이곳에 들르면은 알 듯도 쉽고. 어떻게 지내고 계시오? 상중이어서 실은 공부도 중단하고 있는 처지올시다. 그러시오? 일전에 이부사댁 이공께서 한번 왔었지요. 예? 이동진 그 양반 말씀이요? 그렇소. 올해 집 떠나 계셨지요? 산중에서 의외로 소상하게 알고 있다. 사실은 길상이와 수동이 우관과 내통해 있었던 것이며 윤씨 부인이 죽기 전에 이동진의 아들 상현을 두고 몹시 아쉬워하던 말을 들어 이동진의 근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우관은 오늘 최참판댁에서 수동이와 길상을 만나지 못하였다. 읍내로 약을 지으러 갔다는 말이었다. 서희에게 감기 기운이 있어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동진이 다녀갔다는 소식은 아직 일천하여 우간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가 보더군요. 한 5년 범상한 인물이 아니어서 뜻 있는 일을 했으리라 믿지만 당자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더이다. 그래, 그 양반은 떠나셨소? 곧 길을 뜬다 했으니 벌써 떠났을게요. 허허, 거참. 돌아가신 사랑 양반하고는 둘도 없는 벗이었던 분인데 소위 애기실 위에서 애석하오. 근처에 계셨더라면 돌아가신 부친 대하듯이 했을 것을. 그랬을 겁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 꼭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오만 아주 멀리 가 있었던 모양이더구만요. 이곳 소식은 도통 모르고 있었다는 게요. 그랬을 거요. 알았더라면. 허허. 소위 애기씨가 정말 강산이오. 박절한 운명이지요. 부친과의 사별도 그렇거니와 못 지나고 생이별한 사연도 기가 막힐 일 아니겠소? 우간의 눈에서 그 형형한 빛이 죽는다. 그러나 아이가 본시 영민하여 3, 4년만 지나면 남의 도움 없이도 집안을 다스려 나갈게요. 하긴 혼인도 해야 하고 조준구 그 양반이 앞으로 뒷배를 보아줄 수밖에 없으나 거참 딱하기로는 그 양반 부인인데 듣자니까 서의하고 원만히 지내질 못하는가 보더군요. 하긴 서의 성미도 기승하기는 하지요. 최신의 피가 아닙니까? 헌데 그 부인이라는 사람도 우리 눈에 벗어나더구먼요. 행세하는 집안에서 어찌 그리 못 배웠는지. 김원장은 쓴 입맛을 다셨다. 참 내가 잊었소이다. 뭐 들으나 마나한 얘기지만 이부자댁 이공이 지나가는 말로 고 구천이라던 그 하인놈 말씀이요. 우간의 백설로 변한 긴 눈썹 밑에 눈이 크게 벌어지면서 그 죽일 놈을 한번 만났다는 게 아니겠소? 어디서? 우간의 눈은 화등잔같이 더욱더 크게 벌어졌다. 평안도 묘향산 근처라 하던가요? 어느 주막에서 마주쳤다 하더군요. 그놈만 아니었다면 언제쯤 만났다 하시던가요? 이곳으로 오는 길에 그러니까 달포가 넘었겠지요? 그 죽일 놈만 아니었다면. 우간의 얼굴에는 갑자기 잔주름이 모여들었다. 허공같이 깊어진 눈을 들어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고 다시 방바닥을 한번 내려다보고 다음 다시 김원장의 입모습을 막연하게 지켜본다. 무량한 지고 나무 관세음 보살. 흰 상복에 무명 댕기를 들인 꽃같이 양쟁스런 모습. 그러나 청승스럽다. 서희와 봉순이는 초여름 햇빛이 어지간히 따가운데 연못가에 나란히 앉아 물거품을 일으키며 솟아오르는 풍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물이 줄어든 연못 위에 엉성하게 떠있는 수련 이파리 사이로 물매아미가 돌고 있다. 담장을 넘어 안채 쪽에서 홍씨의 드높은 목소리가 간간이 울려오곤 한다. 채신 없이 하인을 상대하여 또 신경질을 부리는 모양이다. 노상 핏발선 눈에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수동이는 홍씨 쪽에서도 되도록이면 피하는 눈치였으니 대신 길상이가 호되게 당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어제 그럴 만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서희와 봉순이는 안채에서 울려오는 홍씨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한다. 윤씨 부인이 별세한 뒤 안채로 홍씨가 옮겨온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거니와 그때도 수동이와 길상이 봉순이는 성을 적에게 비워주는 피통한 병사같이 침묵을 지키며 짐을 나르는 하인들의 고동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기세 좋게 안방으로 옮겨 앉은 홍씨는 상중에 있는 집안인 것도 당분간은 좀이 쑤시더라도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것도 헤아릴 만한 여자는 물론 아니었다. 남의 이목 따위는 본시부터 안중이 없는 여자다. 마치 빚으로 송두리째 넘겨받은 살림처럼 안방으로 옮겨안기가 무섭게 홍씨는 고방 열쇠를 차지했으며 최참판 때 구석구석에 쌓인 가장 진물을 챙기는 데 정신이 없다. 그런가 하면 서울서
양조댁이라는 족제비같이 생긴 친모를 데려오자 윤씨 부인의 장롱을 열어 젖히고 그 많은 비륙들을 꺼내어 마음 내키는 대로 잘라서 날마다 새 옷을 지어내게 했다. 안에서 돌아가는 이런저런 일들이 계집종들 입을 통하여 밖으로 새어나가고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수동이는 치를 떨었다. 그러나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강약이 부동하고 후안이 두려워서 그렇다기보다는 엄연한 종의 신분으로서 행동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무법천지로 변했던 지난 가을 괴질 소동 때처럼 안으로 뛰어들어 야료를 부릴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수동이는 서희에게 충동이 지라여 홍 씨가 먹어 들어오는 상태를 견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실패에 그치고 말았다. 처음부터 홍 씨는 서희를 우습게 알았다. 친척 집에서 데려다 놓은 고아 취급이었다. 이 범절에는 숙달치도 못한 그 자신이 엄격한 여주같이 행세하는 것도 꼴불견이거니와 서희를 가르치려 들었다. 홍 씨는 아침마다 안에 와서 칠촌 아저씨의 아주머니뻘 되는 따지고 보면 귀찮은 식객에 불과한 그들 내외에게 문안 드릴 것을 명령했다. 아직 나이 어려 집안 살림이 어찌 돌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몰랐으나 상전으로서의 품위가 이미 갖추어져 있고 그들을 식객 이상으로는 생각지 않는 서희가 그의 명령에 승복할 리는 없었다. 배워먹지 못한 계집애 같으니라고 하며 앙탈을 했으나 서희는 언동으로 수삼차 홍 씨에게 모욕을 가했을 뿐 추워도 숙어드는 빛은 없었다. 그러나 일단 물건을 소유하는 일에서만은 단연코 홍 씨 쪽이 우세하였다. 처음 수동이 시도해 본 것은 홍 씨 소나기에 들어간 열쇠 꾸러미를 찾는 일이었다. 형식에 불과했지만 수동이로서는 한계를 지어야 하겠다 생각한 것이다. 수동이 시키는 대로 서희가 열쇠를 요구했을 때 홍 씨는 눈을 까집고 입에 거품을 물며 지저대었다. 그야말로 지저대었던 것이다. 삿대질을 하고 칠듯이 덤비는 그 꼴이야말로 미친 계집이었다. 하기는 상대가 허영없는 결백한 여자였더라면 열쇠 꾸러미를 내어놓으라는 서희의 요구가 악작스럽고 댕알진 것이었을지 모른다. 윤 씨 부인의 폐물을 모조리 꺼내어 홍 씨가 끼고 차고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수동이는 그것을 찾아다 서희 자신이 간직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폐물은 우리 할머님 것이요. 내놓으시오. 육간 대청에서 서희는 마르짱을 부르며 쇳소리를 질렀으나 애들이 가져서 뭘 해? 네가 크면 주겠다. 가져다가 엿싸먹겠느냐? 요지부동이었다. 앞마당에까지 따라온 수동이는 이 늙은 말고기같이 새칠긴 여자에 대하여 사례를 느꼈다. 그것은 마님께서 쓰시던 것이오. 마땅히 애기씨께서 간수하셔야지요. 뭐라고? 이놈! 죽는 푼수에 함부로 아가리 놀리기냐? 차마 달겨들어 손가락에 가락지를 잡아뺄 수는 없는 일이었다. 폐물 소동을 치른 지 며칠 후, 그러니까 어제 일이었다. 수동이는 고방 앞에서 홍 씨와 마주쳤다. 남색 생고사, 치마에 옥색 관사 회장 저고리를 입은 홍 씨는 밀화 산호의 노리개를 고름에 차고 비취 가락지에 비녀를 찌르고 있었다. 그 폐물은 모두 윤 씨 부인의 것이었다. 뻔뻔스럽고 염치 없다. 그새 살이 올라 동박새처럼 두루뭉실해진 홍 씨는 그득그득 곡식이 쌓인 고방 앞을 거닐면서 어디 또 보물이 숨겨져 있지 않나 하고 생각듯이 눈을 휘번덕이고 있었던 것이다. 저것을 그만 때리치기도 시원찮겠다마는 뻗치고 서서 노려보는 수동의 눈을 그냥 피해가기가 안 되었던지 홍 씨는 아, 네 눈깔에 불을 켜고 왜 보는 거냐? 눈깔을 뽑을라. 종놈의 푼수로서 그렇게 노려보면 어쩔 테냐? 명대로 살고 싶거든 밥이나 처먹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란 말이야. 그게 신상에 좋을 게다. 네 앞에서 감히 불쭉스러운 놈? 하기는 했으나 수동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지난 가을 행패를 생각하여 불안해진 홍 씨는 뒷맛 사납게 피해갔던 것이다.
저기 불려시지 사람가? 사당만도 못한 적에 양반댁 아시라고? 내가 박사를 못 낼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없이면 애기실을 누가 지키겠노? 길상 놈이 혼자서 어찔기라고? 허허 참 인심이 날로 날로 달라져가는 참 세상 더럽구나. 모조리 얼거다가 떡을 쳤심은 내 속이 풀리겄다. 이런 참에 삼수가 얼씬거렸던 것이다. 야, 이 금수만도 못한 놈아. 분통이 삼수한테 터졌다. 잘못이 있건 없건 삼수만 보면 욕설부터 나오는 것이 수동이의 요즘 버릇이긴 했다. 마음뿔을 그리 묵음써 네가 맹대로 살 싶으냐? 간에 붙고 실기에 붙고 이 목을 처지길 놈. 흥, 병신 육갑하네. 희죽희죽 웃으며 삼수는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하랩이 애비적부터 마목인 거를 신은 못 속이는 기라. 인생이 불쌍하여 저 죽일 놈을 골방에서 뒤지게 안 내버려두고 키운 게 철천지 한이다. 멋이 웃자고 웃제? 하랩이 애비 말만 나오면 삼수는 미친다. 내 하랩이 애비가 네 할미 애미를 붙어먹었나? 와 걸고 나오노. 병신 다리 몽댕이가 온전히 붙어있실라 하거든. 아가리 닥치라. 내가 최신에 잘 되기를 바래? 니하고 같은 줄 알았더나? 그래, 내 하랩이가 놀이기기를 안 묶었다는 거를 억지로 주었나? 그 까닭으로 눈물 천대 속에서 우리 아베는 컸다. 내가 최신이한테 무신 덕을 입었노? 삼수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린다. 갓난애기 쪽에 암죽을 먹여주고 업어주고 한 수동이의 정리나 나이 같은 건 염두에 없이 마구잡이 삐로 욕지거리다. 짐승을 구해주면 은혜를 갚고 사람을 구해주면 배신을 한단 말이 조금도 다 그러잖네. 나이살이나 처먹으면서 쓸데없는 아가리 놀리지 말라고. 내 입에서 나올 거는 육도 문자밖에 없신께. 네 이놈 피덩이 사람 만들어 놓으니께 이마작하여 찢어지기도 분이 안 풀리겄다. 이리하여 치고받고 싸움이 벌어졌다. 김서방댁에 쫓아왔다. 와이카노! 다리가 성치 못한 수동이는 참나무같이 단단한 삼수를 때리기보다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 길상이 달려와서 삼수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머리빵에 피도 안 마른 놈의 새끼가! 덤벼들려 했을 때 길상은 재빨리 돌을 주워들었다. 아이고, 돌을 들면 어쩔 것고 시답지도 않은 일로 밤낮 왔사오노. 김서방댁이 떠들어대었고 집안의 하인들 계집종들이 먼 발치에 모여들었다. 까불면 지기 부릴 끼다. 길상은 더운 입김을 내뿜었다. 결국 보기가 와서 뜯어말리었다. 싸움은 병신과 소년이 합세하여 무승부로 끝난 셈이다. 개놈의 새끼들! 의리 없는 놈들. 피 섞인 침을 그들을 향해 뱉으며 수동이는 뇌까렸다. 그러나 그들은 묵묵부답이었고 두고 보자. 네 놈이 견뎌내는가. 소매로 얼굴을 닦으며 삼수는 으르렁거렸다. 노비들은 역시 말 한마디 없이 삼수를 지켜볼 뿐이었고 그러나 그들의 눈에서 혐오의 빛을 본 삼수는 돌아서서 걸음을 옮기는데 두 어깨를 으쓱거리긴 했어도 떳떳한 자세는 아니었다. 삼수 이놈아, 죄져서 남 안 준다는 말 똑똑히 명념해라잉. 그러고 밤길도 조심해야 할 끼다. 뒤통수에다 대고 소리를 지른 수동이는 흩어지려는 노비들에게도 흥, 너희 연놈들도 한당 아니가? 누구네 턱 밑에 떨어지는 밥을 주워 먹으려고 욕본다. 사람이 삶은 몇천 년을 살 끼라고. 모두 가버리고 고방 앞에는 길상이와 수동이 남아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다. 길상이 손에 든 돌을 던지는데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사실을 삼수가 고자질했을 것은 거의 틀림이 없다. 채신 없이 하인을 상대하여 시비라도 벌이듯 덤비는가 하면 한편 양반과 노비 간의 엄연한 예절이 있거늘 버릇없이 친숙한 척 노닥거리는 삼수 언동에는 또 무신경하여 개의치 않는 홍씨였으니까. 연못가에 무료히 앉아있는 서희는 봉순아, 예, 애기씨, 너 또 울었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으며 봉순이는 대답을 낳는다. 무릎 사이로 눈을 치뜨고 보는데 연못 위에 버들가지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울었던 것은 간밤의 일이다. 아침나절을 마을 소식이랑 읍내 월선아짐의 일이랑 이부사댁 얘기로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것도 여러 번 되풀이하여 했던 이야기였으므로 봉순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무엇이든 짓거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서희의 마음을 봉순이는 알고 있었다. 울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안 울라고 하지만은 얼굴을 들고 봉순이는 무릎 위에 깍지를 낀다. 깍지 낀 손 위에 턱을 얹는다. 자꾸 눈물이 납니다. 생각수록 서럽고 엄마가 보고 접어서 그만 죽어버리시면 싶습니다. 너마저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니? 그러기 말입니다. 와 그렇기 애는 먹이는고 싶으니 엄마가 다시 살아만 온다면 다시는 우리 할머님께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눈물을 안이 보이셨다. 어른스럽게 가르치는 것 같다. 하지만은 애기씨도 전에는 많이 우셨습니다. 서희의 의젓한 품을 무심하게 깨뜨려버린다. 언제? 금세 셀쭉해져서 서희는 묻는다. 전에 어릴 적에 말입니다. 막 어머님 데리고 오락하면서 한 분 울음을 잡혔다 싶으면 온 집안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엄마는 아이고 웃자고 암시로 애기씨는 생각 안 나십니까? 서희는 얼굴빛이 변하고 깎은 듯 둥근 이마에 푸른 줄이 뻗는다. 그건 쩔었을 때 얘기야. 그거사 뭐 어릴 때사 뭐 누구나 다 하다가 오만 가지 보는 것보다 죽은 엄마를 생각나게 하고 말입니다. 잊어 부릴라고 하지만은 가까스로 말머리를 돌렸으나 어머님 데려오라 하면서 울었다는 그 쓰라린 시절을 끄집어낸 뒤끝이어서 어미를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자극이 되었다. 안 울라고 하지만은 생각해 보시소. 우리 엄마가 살아심은 저기 저 마리에서 지금도 바느질을 하고 이실긴데 말입니다. 양주댁인가 그 쪽집이 같은 서울내기 지가 뭔데 사람을 괄시하고십니까? 참말이지 객식구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 주제에 우리 엄마 방에 떡 뻗치고 앉아서 누구 일을 하고 이십니까? 참말이지 눈에 쌍심지가 돋아서 아무래도 못 살 것입니다. 지가 뭐 서울서 웃던 대가댁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흥 우리 엄마 바느질 솜씨 따라올락함은 신 벗어놓은 데나 올기라고요? 언론도 없지? 그뿐이 것입니까? 우리 엄마가 있으시면 개미 마님 장롱을 열었겠십니까? 장롱 쇠 때도 우리 엄마가 딱 갈미하고 저승 차사가 와도 안 되나 쓸긴데? 수시로 듣는 얘기였다. 봉순이만 하는 말도 아니었다. 그런 비슷한 말을 길상에도 하고 수동이는 더더군다나 머릿속에 못이라도 박아넣듯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서희 귀에 넣어서 적개심을 풀지 못하게 하였다. 조정군 내외와 그에게 추종하는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마음속으로는 서희에 대한 동정에 가득 차있는 사모리나 보기까지 싸잡아서 그러니까 자신과 길상이 봉순이를 빼놓은 나머지는 모조리 원수로 알아야 할 것이며 일각일순인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조신의 권솔은 최참판댁 살림을 들어먹으려는 도둑놈들이요 집안의 노비들과 마을의 농사꾼들 대부분은 은혜를 모르는 배신자로서 후일 반드시 벼락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며 애기씨는 도둑놈들과 배신자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용서해도 안 되고 항상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며 할머님의 기상을 본받아야 할 것이며 어서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서희는 어머니 별당아씨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데리고 달아난 산의 구천이 얼굴도 기억하고 있었다. 아까 수동이 아재도 말했지만은 마을에 곡식을 나눠줌시로 주는 사람 안 주는 사람 구별을 짓는 거는 무슨 심청인지 모르겠습니다. 봉순이는 계속 짓거리고 있었다. 길상이가 그러는데 그 양반이 당을 만들 속심으로 그런다는 깁니다. 인심 써가지고 저거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다 써먹을라고 길상이 말이 맞을 깁니다. 마을 사람들이서 배가 고프니께 주는 거를 마다 허거십니까?
그러니께 그 양반한테 굽실거리면서 애기씨를 대수로 안 여기게 할랐고, 아무튼지간에 우짜든지간에 애기씨만 따돌리 부리자는 심사 아니고 먹으십니까? 서희는 허리를 굽혀 연못가에 얼굴을 비춰본다. 옷같이 맑은 자그마한 얼굴이 무리에 뜬다. 한 송이 연꽃같이 보인다. 그러나 서희는 어머니 얼굴로 본다. 서희야, 빙긋이 어머니는 웃는다. 머리가 뜨겁구먼. 방에서 놀지 않고 어디 갔었지? 감기 들면 할머님께서 꾸중하실 텐데. 꽃을 실에 꿰어 달라고? 그러지. 석류꽃이 많이 떨어진 모양이구나. 간밤에 바람이 불더니만.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족두리가 될까? 어디 머리에 올려보자. 그러나 어머니 얼굴은 간 곳이 없고 사내의 얼굴이 물 위로 떠올랐다. 애기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친 듯한 구천이의 눈이었다. 일질에 넘어지십니다. 마님께서 보시면 꾸중하시지요. 나 할머니 무섭지 않다? 서희는 어느덧 저도 모르게 연못과 흙모래를 쓸어다가 연못 속에 던지고 있었다. 산산이 부서지는 얼굴, 그것은 서희 자신의 얼굴이었다. 나쁜 놈, 죽일 놈, 바보 등신, 죽놈. 애기씨, 와 그럽니까? 나쁜 계집애. 서희는 빨딱 일어서며 주먹에 쥔 모래를 봉순이의 얼굴에다 던진다. 나쁜 계집애. 너만 엄마가 죽었니? 너만 엄마가 죽었냔 말이야? 애기씨, 잘못했습니다. 인자부터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서희는 땅바닥에 주질러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애기씨, 봉순이는 옛날 봉순네처럼 서희를 안으려 했다. 서희는 봉순이 가슴을 두 주먹으로 떠다 밀었다. 울부짖고 새파랗게 질리고 눈을 까집으며 까무라칠 지경이다. 어릴 적 그대로의 폐악이었다. 웃자꼬, 아이고, 이 일을 웃자노? 봉순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길상이와 수동이 달려왔다. 애기씨가 와 이러시노? 어디가 아프시나? 뭐를 잡쌌길래? 비상탄 음식이라도 먹인 것처럼 수동의 얼굴은 백지장이 되었다. 서희가 울음을 터뜨린다는 것은 이몇해 동안 없었던 일이다. 아, 아니요. 어머님 생각이 나서. 말을 못 맺고 봉순이도 함께 울음을 터뜨린다. 3월의 순이 보기가 달려왔다. 그들은 다가서지 못하고 막연하게 바라만 본다. 서울서 온 맹추도 와서 바보스러이 서 있었다. 그 뒤에 꼽추도령 병수가 신기한 듯이 얼굴만 기웃이 내밀고 있었다. 기괴스런 병신이지만 얼굴은 천상의 동자같이 깨끗하다. 달밤에 이슬만 먹고 자란 풀잎처럼 가냘프다. 조준구의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나 부모들과는 딴판으로 어떤 성령이 그의 속에 깃들어 있는 것처럼 정하고 귀하게 보인다. 별안간 서희는 울음을 그쳤다. 병수를 보았던 것이다. 눈을 부릅뜨고 병수 가까이까지 걸어간다. 병수 얼굴에 손가락을 겨누며, 비렁뱅이 병신, 네가 내 신랑이 되겠다 그 말이냐? 홍당무가 된 병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는 듯 맹추를 올려다본다. 가! 다시, 두번 다시 별당에 얼씬거렸다간 당산나무에 매달아서 때려 죽일 테야. 수동이조차 아연실색한다. 광태며 파격의 행동이다. 11살이면 행세하는 집안의 규수로서 그런 언동은 상상키 어려운 일이었다. 서희의 격렬한 감정이 미처럼 가라앉기도 전에 해걸음이었다. 솜수는 고방 안에서 곡식섬을 챙기고 있었다. 분단장에 여전히 폐물을 차고 어제와는 다르게 옥색 갑사 치마 저고리를 입은 홍씨는 하루라도 고방 근처를 배회하지 않고는 백일 수 없는지 또 나타났다. 곡식을 또 내는 거냐? 아닙니다. 나리께서 챙겨보라 하시기에. 가난은 나라서도 못 구한다는데 곡식섬을 꺼내가면 어쩌노? 굶어 죽는 것도 팔자수간 아니겠느냐? 그러기 말입니다. 마른 눈에 물 붓기야.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니? 내 곡식만 축낼 것 없어. 동감이면서 내 곡식이라는 말에는 삼수도 냉소를 머금는다. 내 곡식이라고? 참말이지 비유가 좋기는 앵간히 좋다. 하기사, 사람 팔자 알수 없는 기라.
지난 가설까지만 해도 뒷지에서 밥술이나 얻어먹던 주제에 땅땅 울리는 꼴이라니 가소롭구나. 나리께서 다 요량하여 하시는 일인가 봬요. 요량은 무슨 요량? 설마 농사지을 사람 없을까 봐서? 그런 거는 아닌갑십니다. 고방이 텅텅 비지 않았나? 마님, 이 고방 내력을 아십니까? 내력이라니? 애기씨 어머님, 그러니까 별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력쯤은 알고 계시겠지요? 머슴하고 눈이 맞아서 달아났다던 계집 말이냐? 예, 얘기는 나리한테서 들었지. 김서방댁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더구나. 희한한 일도 다 있는 모양이야. 양반댁에서 무슨 망신이람? 그런데 이 고방은 말입니다. 그 구촌이란 놈하고 별당 아실 함께 넣어서 가두었는데 흐흐, 죽자 사자 은항세가 기분 좋아하실 깁니다. 홍씨도 깔깔 소리 내웃는다. 알겠는걸. 그래서 이 고방에 내력이 있다 그 말이냐? 예, 구촌이 그놈 당장 목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기분 좋아하실 깁니다. 달덩이 걷고 연꽃 걷던 아씨를 하인놈이 개미 상심이나 낼 수 있는 일이 것입니까? 죽어도 한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죽지 않고 달아났으니 더 좋았겠구나. 그런데 그게 신기하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이 고방 속에서 죽자사자 그 은항새들이 죽으심은 지금쯤 구신이 날긴데 말입니다. 누군가가 고방문을 훤하게 열어주었으니. 열어주었다고? 내통환자가 있었구먼. 아침에 일어나 보니께 도장문은 열려있고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졌으니 그래 크게 난리가 날 줄 알았지요. 도무지 지금 생각해봐도 영문 모를 일입니다만 아무 말씀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추다를 해서 열어준 자를 찾아내지 않았다 그 말이냐? 예, 지난 일이고 또 마님께서는 돌아가셨으니 말씀입니다마는 지 생각 겉에서는 마님께서 혹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나 싶더마요. 뭐라고? 눈으로 본 게 아니니 장담이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오라, 알겠네. 그럴듯한 얘기야. 그 늙은이 영감 없이 청상으로 살아서 그런 모양이야. 며느리한테 난 바람에 부채질을 했구먼. 역겹구나. 그 늙은이한테도 환향기가 있었던 모양 아니냐? 무슨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알고 보니 최찬반댁 내막이라는 것도 쓰레기통같이 추잡하군. 이놈! 야비하게 웃으며 별당아씨에 관한 얘기를 외설스럽게 늘어놓고 있던 삼수는 등에 짜릿한 아픔을 느끼고 몸을 돌렸다. 아이의 매질이 그리 대단히 아팠던 것은 아니었으나 서위의 권위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었던 삼수는 당황했다. 이놈! 애기씨 소인 잘못했습니다. 비는 신용을 했다. 말채찍을 들고 달려가는 것을 본 봉순이 전갈로 수동이와 길상이 꽁지에 불붙은 것처럼 달려왔다. 수동아, 길상아, 이놈을 묶어라. 애기씨, 소인 죽을 죄를 저십니다. 아니, 이것들이 뭘 하는 거지? 홍씨도 뒤늦게 호통을 쳤다. 그 자신도 얼떨떨해 있었다. 수동과 길상은 들은 척만 척 버둥거리는 삼수의 다리까지 훑어맨다. 이 죽일 놈들 봤나? 네 앞에서 이 행패냐? 애기씨의 용이 옳시다. 소인은 상전의 용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뭐라고? 홍씨가 수동이 앞으로 다가서려 했을 때 소인은 말채찍을 흔들며 홍씨를 칠 듯한 기색을 보였다. 이런 천하의 망측한 계집아일 보았나? 나를 치겠단 말이냐? 서희에게 덤벼들려 하는 순간 묶은 삼수를 땅바닥에 굴려놓고 길상이와 수동이는 동시에 홍씨를 맞고 선다. 살기 등등한 그야말로 범의 장다리 같은 남자 앞에서 홍씨의 동작은 멎었다. 서희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닿으면 죽일 듯한 기세였던 것이다. 나가시오! 나가달란 말이오! 서희는 소리쳤다.